정말 비싼 호텔에서 잠자리를 청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1박에 15만원짜리 라마다 호텔에서 자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손 발발 떨면서 결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들은 1박에 1000만원이 그냥 넘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지만 진짜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탑7입니다 주제 제보해주신 이기정을 보시고 기마오를 치고 구독해주세요님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7위 몰디브 랑델리 슈발블랑 프라이빗 아일랜드 5500만원. 몰디브 하면 휴양과 힐링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여러 시설들이 두루 갖춰져 있죠.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개중에서도 엄지척 다섯 글자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몰디브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슈발블랑 호텔입니다. 이곳은 명품계의 끝판왕 LVMH가 모기업이 되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그런 슈발블랑 내 스위트룸 포지션에 있는 프라이빗 아일랜드, 아예 섬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패키지인데요.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스파, 대형 야외 수영장, 섬 주변 해변까지 오직 방문한 팀만 사용 가능하다는 무시한 특권이 있으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섬이라는 점에서 잘 보존돼 자연환경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4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고 영화관도 있죠. 당연히 수영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필요하다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전담팀이 전화만 하면 뭐든 해준다고 하네요. 6위 콘래드 랑갈리 아일랜드 리조트 1억 1000만원. 몰디브 최고의 스파 리조트 콘래드 랑갈리 아일랜드 리조트.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가는 경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득그득 즐길 수 있는 이곳 지상 낙원 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엔 2018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해저 호텔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라카 산호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해수면 아래에 침실과 욕실이 있으며 약 16피트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머리 위로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예 물속에 있는 거니까요. 이곳에는 개인 헬스장, 바, 인피니티 풀 등 다양한 건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거 저거 뭐냐? 처음에 최소 4박부터 예약 가능했기에 해당 방을 잡는데 10만 달러로 책정되기도 했었죠. 근데 현재는 1박 2일 예약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숙박 비용은 약 28,000달러, 하나로 약 3,000만원입니다 해저 호텔이라 매력적인데. 5위 프레지던트 밀슨 호텔 로얄 펜트하우스 스위트 7,400만원. 1962년 오픈을 시작으로 명성이 자자한 프레지던트 밀슨 호텔 스위스 제네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 안에 제네바 호수와 알프스 산맥을 감상할 수 있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방이 숨겨져 있죠. 총 12개의 침실과 12개의 욕실, 라운지, 서재, 26명이 들어가도 모자람 없는 거실, 회의실, 헬스 브런스윅 당구대, 심지어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시설이 다른 층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이 방에 머무는 팀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가격도 갖추고 있는데요. 1박에 6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7,400만원입니다 이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최고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극진한 귀빈 대우를 받는다고 하네요. 개인 요리사, 연중무휴 개인 비서, 집사, 경호팀이 추가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 방의 유리는 총을 쏴도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스위트룸 전체에 보안 카메라 시스템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강화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방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 등 세계에서 저명한 유명인사들이 다녀갔다고 전해집니다. 4위 더 마크 호텔 더 마크 펜트하우스 스위트 8,200만원. 뉴욕 맨해튼 북동쪽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에 위치한 더 마크 호텔 스위스 비즈니스 잡지 길란츠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기도 한 호텔입니다. 이곳의 특장점은 뉴욕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 센트럴파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죠. 그 이유로 전세계 100대 도시 호텔 중 가장 매력적인 호텔 1위 타임지가 선정한 센트럴파크의 명소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1927년 시작돼 지금까지 명성이 자자한 더마크 호텔에서 2015년 공개한 브랜드마크 펜트하우스 스위트 16층 17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의 크기는 무려 281평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숙박비는 하루에 75,000달러, 하나로 8,200만원이죠 2006년부터 3년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고 외관은 기존처럼 고풍스럽게 내부는 최신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침실 5개, 벽난로 4개, 욕실 6개로 구성된 이 방은 옥상 테라스를 단독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머문다면 잠시나마 뉴욕의 왕이나 여왕이 된 기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군요. 3위 팜 카지노 리조트 더 엠버시 스위트 1억 1000만원. 2021년 가장 주목받는 미술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데미안 어스트가 떠오릅니다. 2008년 소더비 경매를 통해 데미안 어스트의 작품 223점이 약 2억 달러, 하나로 2200억원에 낙찰된 아주 충격적인 1억이 있어 더더욱 기억에 남는 미술가죠. 그런 그가 디자인한 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팜스 카지노 리조트 안에 더 엠버시 스위트룸이죠. 250평 옥층 구조로 된 이 방에는 값비싼 천연 대리석으로 가득하며 6개의 데미안 어스트 작품 원본과 데미안 어스트의 영감이 담긴 맞춤형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술 애호가라면 정말 환장하는 곳이라고 하죠. 라스베이거스 전경을 내려다보며 헤엄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으며 이 방을 예약할 경우 리조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 달러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2위 러버 딥 럭셔리 서브마린 2억 6천만원. 호텔계의 끝판왕입니다. 무려
잠수함 호텔이죠. 1박에 17만 5천 파운드, 하나로 약 2억 6천만 원인 이 호텔은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요구사항에 맞게 카리브해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죠. 당연하게도 해양세계를 바라보며 잠을 청할 수 있으며, 잠수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다르게 5성급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용객만을 위한 개인 요리사 및 집사,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배치되며 잠수함으로 오가는 스피드보트 교통편과 헬리콥터 교통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방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사생활이 완전 보장되며, 호텔 내 시설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바다 깊숙이 있는 호텔이라 이 정도면 거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와일드 언더 더 시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이곳에 숙박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중 하나인 러시아 캐비어나 굴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여기 예약해야겠다. 꿈속에서 만나자. 잠수함 호텔이요. 1위 국제 우주정거장 ISS. 우주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곳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하루 묵는데 드는 비용은 35,000달러, 하나로 3,8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숙박비는 비교적 저렴한데 국제 우주정거장 ISS까지 가는데 유인 우주선이라는 걸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5,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하나로 570억원이에요 아무튼 드디어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등 민간 우주항공 기업이 수년 내 본격적으로 우주여행 상품 출시를 언급하고 있죠.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패키지 구매 가격이 수분에 몇억원, 5일 동안 3천억원까지 하니까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갖고 있어 이걸 누가 사지? 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세계 각국의 부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여행 상품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례가 점점 늘다 보면 일반인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주에 머무는 것부터 명성 있는 다양한 호텔까지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텔들을 보니 제 안에 꾸물꾸물하는 역마살 DNA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디든 떠나고 싶어요 정말.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곳을 마구마구 떠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곳을 방문할 돈은 없지만요. 주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활동하는 참알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첫트로 말하는 남자 참알람이었습니다. 말찬님들 사랑해요. 뿅.